갖고 왔는데. 네, 아무튼 오늘 고된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장갑도 좀 얼어붙지 않으려고 장갑도 두 개를 꼈어요. 오늘 터는 외연도입니다. 외연도. 외연도는 갑오징어 때도 뭐 자주 와봤으니까. 오늘 날씨 흐리고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광어다운 샷 한번 와봤는데 뭐 한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다 갈게요. 오늘은 뭐 엄청나게 춥거나 그렇진 않네. 장갑을 두 개를 꼈는데 일단은 강한용 장갑은 좀 벗어놓고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아, 얼어 죽을까봐 참 많이 느껴있건. 오늘 새벽에는 영화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기예보 보니까 낮으로 가면 갈수록 영상으로 간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그 여수에서 그 칼바람 그때하고 비하면 뭐 양반입니다. 자, 아, 참, 일 정비를 안 해서, 무헨으로. 자, 30호. 단차는. 영훈이한테 욕먹은 막내 선장은 사기. 단차는 백구리님. 백구리님께서 알려주신 60cm. 흰색. 쉐도. 오. 깊긴 깊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오른쪽 왼손 릴링은 아직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 자, 바닥을 찍고 살짝 들어주는 댓글님 열려주신다면 이거 덧침질 많이 해야 되는 건가? 같기도 하고. 저 오늘 광어 다운 샷이라. 어? 떨어졌다. 어? 아닌가 아닌가? 뭐야? 아, 떨어졌어. 아닌가? 와, 이거 뭐 광어인가? 야, 작다. 오. 예, 고맙습니다. 저 광어 처음 잡아봤어요. 아, 예, 예. 와, 광어네. 처음 잡아보세요. 예, 예. 오늘 광어 손상도 처음 해봤고요. 그래요? 예. 그냥 와서 툭 하고 물던데? 광어는 그래요. 그 느낌 그대로 갖고 계시면 돼요. 와, 근데 올라오다가. 네. 사무장님, 올라오다가. 한번 가벼워지죠? 예, 예. 이유가. 예. 광어가 이제 물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예. 넓적하잖아요? 예. 들어가다가 얘가 끌어올리니까.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요. 아. 올라오니까
꽂고 떨어진 것처럼 아, 예, 예. 없는 것처럼 막 쭉 딸려 예. 올라. 아, 이거 조금 더 큰 거는 예. 나중에 힘을 확 써요. 그럼 그냥 그래 쭉쭉 풀려 나가요. 함장님 이게 뭐 방생 사이즈 이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30. 어. 우리는 보통 예. 사이즈 22, 22인데. 아 고맙습니다. 35. 선상 제 인생 처음 첫 광어예요 이게. 사진을 찍어야 되겠네요. 예예. 예. 와 광어 손맛이 이거구나. 에이 좀 더 큰 거 잡아봐요. 진짜 어떤 손맛인가. 아 전 오늘 만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찾아오셨나요? 예예. 혼자? 예. 예예. 저희가 타이를 달아드리는데 이거 그냥 아이스박스에 넣는 거 아닌가요? 아 저 살려야죠. 아. 사장님 2번 타이. 2번이요? 여기 지금 써있죠? 아 예. 예. 아, 이걸로 예. 사이즈 얼마나 그냥 볼까요? 아니, 아니요. 39 정도 되겠네. 안 재보셔도 되는데. 어 4자. 오. 예 고맙습니다. 첫광어 4자. 아 여기 또 어창에 넣으시는구나. 예, 어창 넣고 예. 살려요. 예 사무장님 저 가서 낚시해도 될까요? 예 낚시하세요. 예, 예. 예. 자 인생 첫 광어 4자. 오우 4자예요. 광어 손맛이 이렇구나. 갑오징어랑 완전히 똑같네요. 낚시합니다. 아 역시 대꾸리님 고수셨어. 바닥에서 살짝 띄우는? 다른 건 몰라도 바닥에서 살짝 띄우는 건 자신 있는데. 와, 수심 정말. 와, 기분 너무 좋습니다. 선상, 인생 첫 광어가 살짝. 흰색어 어, 오른손 굉장히 부자연스럽구나. 그렇지 않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사짜입니다, 사짜. 와, 기분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사장님께서 웜 달아주셔갖고 그 웜으로 잡았어. 아우 재밌네요 한 마리 잡으니까. 진짜 이런 거 잡으면 진짜. 오. 진짜. 지금 이. 그림 천만원. 와. 재밌어요. 네, 그런 건 거의 꿈 같은 얘기고. 아니 다 걸리긴 했는데. 30포 문어 낚시할 때는 30포를 많이 썼는데 그래도 다이렉트 이렇게 30포 하나로만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바닥 읽기는 기민하게 읽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아까와 좀 다르네요. 뻘의 느낌이 있습니다. 칠 때는 그렇게 흥분이 된다거나 뚜껑이 칠 때도 그런 게 없는데 허위 녀석이 올라오니까 아, 흥분이 됩니다. 와 물어 한 4자? 4자 되겠다. 와. 아 터지는구나. 자 아까 배운게 반대로 꽂아서 이렇게 꽂았나? 꽂아서 나오게 하고
가지고 맞았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 잘못 꽂은 것 같다. 예. 그래도 사장님은 이쁘게 꽂아주셨네. 저 오늘 라인 커터도 안 갖고 왔습니다. 2주 만에 출조를 한 거라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그래서 그런지 라인 커터도 안 갖고 오고. 근데 뭐 이 없으면 윗목이지. 채비털림 심하구나. 왜 탈출을 못하지? 이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채비는 금방 할 자신 있는데 웜 끼우는 게 오래 걸리네요 저는. 조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자, 한번 당겨보세요. 아. 아니. 손으로 이걸... 잡고, 손으로 잡고. 아, 이거? 아, 요 정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기를 잡았을 때, 예. 풀려나간다고 잠그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감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흙이 있는 거니까. 자, 워터멜론. 워터멜론. 오, 저 왼손 릴링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 수초가 있었구나. 끼워서. 어, 이거 자꾸 헷갈리네. 앞으로 나오게 하고 쭉 밀어서 반대로 돌리고 반대로 돌려서 공기로 바늘이 나오게. 자, 아, 이것도 짧은데 또. 에이, 길게 한다는 게 뭐 아예 쳐보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하나하나 배우는 게. 오늘 기온은 영하인데 바람 별로 안 불고 12일보다는 100번 났습니다. 낚시 역대로 머릿속에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아, 12일은 뭐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머릿속 생각도 정리도 안 되고 내가 무슨 대가를 써야 되는지 당장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은 바닥에서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자, 뭔가 한번 살짝 겹쳤는데. 와, 다코스에 다코스. 나이스. 오, 뭐지? 우럭인가? 오, 광어, 광어. 큰 사이즈는 아니고, 그래도 광어.
이거 뭐야? 브럭인가? 릴링 너무 빨라. 릴링 천천히 천천히. 어. 릴링 너무 빨라요. 천천히. 근데 우럭 같아요. 아,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너무 빠르다니까. 아, 이게 기어비가 낮아요. 굉장히 5.5대1밖에 안 돼. 5.5? 예. 빠진 거, 어, 있네. 울어. 어, 놀래미. 아, 이런. 방세. 놀래미는 왜 방세인지 아시죠? 예, 금어기. 네, 금어기. 예, 예. 자, 그래도 손맛 좋았습니다. 놀래미가 손맛은. 예, 그렇죠? 예, 예. 한 3차 되겠죠, 그래도? 그 정도 되겠죠? 예. 놀래미는 산란철이기 때문에. 예. 방생을 합니다. 1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 아, 12월 말이요? 네. 1월 말이 아니고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이라서. 3일만 늦게 올걸. 아, 그때는 안 하시지. 아니, 가기는 가게, 날씨 좋은. 어, 정말요? 네. 날씨 좋은데. 희망을 품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홈페이지 가끔 확인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날씨가 좋다 싶으면은. 예. 아, 재밌네요. 갑자기 갑자기 다 코스가 되셨어요. 모두 다 조용한데. 아니, 이 영등철에 참 광어 잘 나옵니다. 그러게요. 와, 참. 더군다나 서해에서. 사무장님, 멀미 약침 없을까요? 멀미야? 없어요? 멀미 하세요? 예, 이건 좀 원래 자주 탔는데 조금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이거 자꾸 이거 쳐다보고 저 멀미 하는데. 예. 빨리 하시고 뭔데. 아, 쳐다보고. 예. 숨 좀 고르셔야 돼. 2주 만에 한번 탔더니 멀미합니다. 심한 건 아닌데? 누워있을 정도는 아니고 좀 어지러운 정도? 좀 빨리 하려고 핀다리 없이. 아이고야. 손으로 하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 아, 와, 맨손으로 해도 이거. 아, 이제 좀 낚시 안 나네.
이거 엉켰다. 사모님 거랑 엉킨 것 같은데. 오. 예. 요거 요거 요거. 오. 잠시만요. 예. 아, 죄송합니다. 물린 거 맞나? 물린 거 맞나요? 이거 뭐 확신이 안 서네. 드랙을 안 잠그긴 했는데. 감겨요, 안 감겨요. 감겨요. 네. 오. 가만, 천천히 가만. 너무 빨리. 오, 와, 두 번째. 그냥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세요. 네. 있어요. 한 3자? 3자 되겠죠? 네. 예. 2번입니다. 와, 이거 고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광어 입질 이렇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걸렸을 때는 제가 이제 쭉 들어보라고. 예, 예. 한참 있으면 그 반응이 와요. 예. 2번. 예. 2번. 싸. 두 마리째. 와, 이거 뭐 광어라는 게 입질이 이렇군요. 이게. 미끌림도 아닌 것이. 턱 하는 것도 없었는데, 이거는. 아, 이거. 얼떨결에 잡으니까. 짜릿한 맛이 대단해. 딱 올라왔을 때, 허연 뱃돼지 그게 보일 때, 이제. 아, 이렇게 들면 안 되지. 사실. 어, 여가 되게 살벌합니다, 이거. 출을 35호 안 떠내려가게 5호를 올렸더니 바닥에서 5cm 10cm 띄우는 게 너울이 있으니까 아까 멀미가 살짝 왔던 게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살짝 내려놓으니까 바로 터지네. 엿하고 넘기가 특기인데. 와, 여기가 도대체 몇 미터 높이야? 왜 10개 이상 준비하라고 노래를 하시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추가 무거우니까 싱커가 금방 떨어지네.
40. 아, 오늘 손이 안 시려우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손이 안 시려우니까 집중도 할 수 있고. 제가 봐도 먹음직한데. 마리수는 뭐 쭈꾸미 가보지만 두 종류 문어까지 두 종류에는 전혀 못 미치지만은. 아, 다 혼자시 재밌네요. 만약에 시즌이 계속 배가 뜬다고 하면은, 아까도 뭐 1월달에도 날씨 좋으면 뜬다고 하시는데, 수온이 적정한 수온이 있겠죠. 계속 이어서 쓰는 거고, 만약에 시즌만 있다면 배를 더 탔겠는데, 쭈꾸미는 올해 뭐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다녔고, 그래서 영등철에 뭐 영상을 끊긴다고 하면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누를 법한 것 같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원래 주종이 원투였으니까. 그리고 이 손상 이것도 뭐 참돔 타이라바라든지 뭐 부시리 방어 이런 좀 매니아층에서 하시는 그런 낚시가 아니고, 좀 어디까지나 두 종류 생활 낚시이다 보니까 파고드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두 종류에 국한해놓고 파고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호래기 그 선상을 알아보니까 거의 반낚시를 하시더라고요. 연차가 거의 고갈이 됐고, 다 썼는데 밤낚시를 제가 가서 운전을 해서 뭐 새벽 한 3시 이때쯤에 출발을 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한 두세 번 내려가 보니까 이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출조를 하면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알쭈꾸미가 있으니까 그 출조 때는 출조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벌봉이네 가족 아이들하고 서브 채널을 팠습니다.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아이들과 좀 자주 해야 되겠고, 또 가장 큰 계획은 그거예요. 가장 큰 계획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고요. 이게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영상을 보면 뭔가 빠져있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기초? 아예 초심이신 분들을 위한 뭐 이런 영상? 기본적인 낚시다, 바다낚시다 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원투낚시. 저는 거기서 좀 많이 파고 들어가는 생활낚시지만, 그 원투낚시를 기초로 그 거기에서 또 낚시하는 방법, 릴의 사용법이라든지 채비, 기초에 관련된 원투낚시의 기초, 원투로 바다 낚시 장비를 접하시고 사용하시다 보면 또 다른 것도 파생해서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냥 낚시의 기초 그런 영상도 섞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3월 중순 하순 그때부터 백사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도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권에서 접할 수 있는 거리, 대천부터 하니까 채비라든지 가장 중요한 캐스팅, 저도 캐스팅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너무 멀리 칠 필요는 없는데, 적당히라도 채비 달고 100m라도 치려면 저도 이 영등철에 출전만 다니지 말고 캐스팅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설명도 좀 곁들이고,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출조 영상은 전에처럼 이렇게 많이 잦게 이렇게는 못 올리게 못 올릴 것 같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출조 영상 중에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방금 다운샷이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뭐 이런 거 겹치지 않고 좀 더 영등 처리를 할 수 있는 낚시다 그랬으면 아마 출조를 계속 했을 겁니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17년에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네요. 그리고 광어도 그 3월 하순 그때부터 테스트 출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출조를 좀 해보고 저는 거의 생활낚시 위주니까 저하고 광어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럭광어. 말이라니 첫 출조에 그것도 더우더라 이 영등철에. 저는 뭐 광어 다운샷에서는 거의 소원은 푼 수준? 아예 왕초보가 이만하면 훌륭하죠. 또 놀래미 손맛도 봤고요. 마음을 비우고 빨간색으로 바꿨더니 해가 뜨네. 빨간색이 중간색 아닌가요? 잘 모르지만 어우 카디프 사무장님께서 드랙을 적당히 풀으시고 손을 이렇게 당겨보셨는데 그 드랙력하고 카디프가 지금 정상작동을 안하는데 카디프의 드랙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광어 뭐 3자? 작은 녀석이지만 올라오네요. 왼손을 쓰니까 아, 훨씬 없네요. 왼손. 사무장님 여기가 어초라는 데예요? 인공 어초? 어초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생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똥, 네모나 박스에요. 네모나 박스인데 가로 세로 5m짜리라고. 아.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가다가, 예. 이게 어초인데, 예. 바닥을 이렇게 찍고 가다가, 어초, 이건 다 뻘이에요, 뻘. 예, 예. 그리고 어초 주위에 한 30cm나 50cm는 돌이에요, 돌. 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뻘 찍고 쭉 가다가 딱딱하게 돌이 걸린다. 예, 예. 또는 어추는 이런 기둥으로 되어 있으니까 뽕돌이 가다가 쇠 때리는 느낌이 딱 납니다. 아~ 그때 들면서 빨리 열도박기를 감아야 아~ 5m를 딱 이 뽕돌이 5m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예. 그 상태로 패는 간다고. 어~ 한 3초면 지나가요. 3초에서 5초면. 이해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까 걸렸었죠? 예. 이게 어초에 있던 그 아~ 부산물들이에요. 이건 아~ 뭐 산호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뭐 따개비니 뭐니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같은 경우 바늘로 걸어서 예.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감으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자 어초 앞에
3m에서 5m 앞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어는 이 앞에서 다 물어요. 올라가기 전에 우럭은 이후에 이 상층에서 내리세요. 히트! 와 크다 크다. 오우 와 오랜만에. 오 버거이 버거 뭔지 몰라도 아하 놀래미네. 오 광어. 와 와 계속 잡으시네. 오 왔다. 오 와 와 부럽네. 부러워. 오 오 나이스. 연속이 뜨시네. 아 저 우럭 좀 잡고 싶은데. 와 크다. 물어 빨간색 뭐. 유후. 물어. 광어 필요 없어. 물어. 광어 필요 없어. 물어. 물어. 히트를. 어우 뒤에 히트. 계속 히트. 광어 광어. 와 갑자기. 아 어촌낚시 이렇게 재밌구나. 제가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겨울에. 아, 예. 말씀하는 거 고맙습니다. 자. 인심이 좋으신 거예요. 진한 빨강이 잘 나온다고 진한 빨강을 주시네요. 아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뭐라고 할까? 맨손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안돼. 계속 히트? 와, 진짜. 계속 잡으시네. 계속 히트, 계속 히트. 아, 우와, 이건. 와, 이거. 와. 자, 점심 먹고 한번 넣어봤는데, 시원하게 채비 하나 돌리고, 지금 빨강색과 갈색 사이? 그거에 우럭 광어가 입질이 활발한데 뭐 초보가 뭐 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자, 이 어초가 되게 재밌네요. 긴장감도 있고. 솥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꼬리만 무는 거? 그런 느낌? 뭐 톡톡 계속 하긴 하는데 작은 녀석인가? 아유, 이런. 아, 또 털렸어. 아, 이런. 오, 잡았다. 오, 채비 몇 개 없었는데. 어휴. 아휴. 아, 가려고 하니까 날씨가 참. 근데 이게 미세먼지 같아요? 오늘은 잔뜩 껴입었더니 덥네, 더워. 네. 이게 뭐지? 미더더. 한 번만 더 올려보고. 있었구나. 뭐야, 난 왜 몰랐지? 몰라. 엄마 데려와. 오늘 뭐 거의 다 써봅니다, 생각.
그래도 애기 바꾸는 것만큼 뭐 자주는 안 바꾸네요. 거의 막판이니까 이제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오, 히트. 어? 걸린 것 같은데? 제발. 오. 와, 이건 크다. 아, 사장님도 컸는데. 그래도 크네. 아씨, 너무 아쉽다. 그러게요. 큰데. 아니, 컸는데. 내가 엿본데, 이렇게. 아, 쓸렸나 본데요? 틀어져 버렸네. 아, 쓸렸네. 와, 계속 오네. 잘 잡으시지. 와, 놀래미도 없어. 전부 다 우럭이야. 흰색은 아닌가? 에이. 아, 너 저런 줄 알았는데. 한 딱 10개 돌렸네. 제가 초보치고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하긴 초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겠죠. 히트! 크다 이건. 언제까지 하시려나요? 선장님? 맞아요. 오늘. 오늘. 아직 한 2시간 남았었는데? 진짜예요? 네. 와, 대박이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네. 놀래미 같은데요, 이거? 미친건가를 보면. 어? 죽 달려오기도 하고. 광어인가? 오, 예. 어? 아싸, 세 마리. 사무장님. 예. 저기 없어요? 혹시 배, 채비. 채비? 예. 제 초보라 그런지 12개 다 썼어요. 원래 이런데 저기 오면. 예. 어디지? 어초 오면은 반이 떨어져요. 예. 아, 저 재밌긴 한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비나 홍콩 예. 이런 것들은. 예. 여유 있게 있습니다. 예, 어우,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못 잡은 광어를 하루에 세 마리나. 재밌네요, 진짜. 2번이죠? 예, 2번입니다. 어우, 총 세 마리. 예, 이거 다운샷 왕초보가. 아, 훌륭해, 훌륭해. 사무장님 아프세요? 맞아요. 예, 저 채비 하나만 주세요. 채비요? 예. 저 선장님 놓고 하고 예. 채비 달라고 하세요. 예예. 예. 이 판매를 하시네요. 히트! 와, 이거 어떻게 하시지? 웜 끼우는 것부터 잘못됐나? 한 마리 한 마리 놀래미 같아요. 놀래미 놀래미 놀래 네, 놀래미 같아요. 놀래미 와 놀래미 와 크다. 방생했어요. 예. 와, 쉽다. 흰색 쓰니까. 예. 흰색 쓰니까. 새끼 많이 나. 놀래미가 나오네요. 아, 그래도 신맛은 좋았네. 아,
영상은 집사람이 편집하니까 이번엔 좀 다그쳐서 12월 31일 뭐 늦어도 그때까지는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8월 31일에 출조를 시작해서 4일에 한 번씩 거의 꼬박꼬박 갔어요. 그동안에 1년 쓸 연차도 다 써버렸고 쉬는 날에도 갔고 유튜브를 하면서 작년에 거의 2배 정도를 다녔던 것 같은데 조관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스킬, 실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막 조언으로 좀 포인트를 보는 관점? 모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겨우 3년차지만은. 네, 저는 올해 2017년 낚시는, 선상 낚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철이니까 뭐 입학식 따로 할 필요 없고 가게 되면 2017 올 한 해 두 종류 낚시할 때 뭐 이런 것처럼 계획적으로 4일에 한 번씩 꼭 가자 뭐 이런 것보다는 알주꾸미라든지 뭐 아이들 방학이면 아이들과 뭐 동의하에, 합의하에 호래기 낚시를 아른역으로 좀 뭐 1박? 아니면 뭐 그냥 무박 2일 이 정도 갔다 온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 낚시의 입문 초심이신 분들을 위해서 알고 있던 원투 낚시 어차피 입문하시려면 접근성은 원투 낚시가 가장 좋으니까 네, 한 번쯤은 좀 깊이 파봤고 처음에 릴의 뭐 각부의 명칭 설명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팁 그리고 마무리는 그간 과거에 다녀왔던 포인트 이 정도로 해서 영등철 1월, 2월, 뭐 3월 초순 뭐 이 정도까지 그리고 뭐 캐스팅 연습 정도 이 정도 하고 3월 하순서부터는 도다리를 치러 직접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대광호 4월 이때쯤 되면 또 선장도 좀 해보고 올해는 그래 유튜브를 한번 영상을 해보자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내년에 며칠 남지 않은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조금씩 발전하는 저희 말봉이 가족 말봉이네 가족 저와 저보다 더 중요한 집사람 네, 제 인생의 전부 우리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달봉이네 가족 이 채널 신압으로 예쁘게 멋지게 성장할 테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